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 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에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와 다르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마무리 지어야 될지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네. 신고가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던 뭐 나스닥 지수와 니케이 지수가 고점 부근에서 음봉의 조정을 소폭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대세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과열 구간에서의 조정이 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으로 9,700에서 지금 9,10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9,300만 원대까지 급등락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상장사 중에서는 우리기술 투자와 하나투자증권 종목이 오전에 초강세를 보이다가 막판에는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형태로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가상화폐 그리고 STO 그리고 NFT 뭐 이렇게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 테마주로 부각이 된 이력이 있는 뭐 보안 관련주들 뭐 P2E 게임 관련주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 단기 시세를 기록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데일리 TV 계속 시청하시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흐름 같이 좀 연결지어서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다른 또 특별한 이슈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 관련 학회가 있었는데요. 그 학회 발표에서 샘플 실물이 공개되지 않고 이제 이미지와 영상만으로 이제 그런 학회 발표가 있었다라는 이슈 때문에 2월 달에 그동안 계속 광풍을 일으켰던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최고가에서 차익 떨어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요. 이런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사례에서 보셨듯 이미 과열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추격보다는 저점에서 고개 들기 시작하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화제가 되고 움직이는 테마 업종들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장 마칠 때까지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LS 일렉트릭이라는 전력 기기 관련주를 좀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그룹의 전력 기기 시스템 제조를 하고 전력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새벽 시간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변압기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서는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강세였습니다만은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송전, 배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LS 일렉트릭 종목에 오늘 2천억 이상의 대량의 거래대금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7만 500원 제시해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그리고 금일 종가 이하 가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까지 마지막에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